관악산 산불 예방과 진화 훈련이 열렸습니다. 훈련은 7일 관악산 제2광장에서 구청과 소방서 인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산불 진화 차량 3대와 등진 펌프 30개 등을 동원해 산불 진압 훈련을 했습니다. 동해안의 강릉 삼척 쪽에 대형불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크고 또뭐 인명피해까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우리 관악산이야말로 굉장히 산불 예방이야말로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소방서하고 함께 점검하는 이 기회를 가졌습니다.